가장 큰 이유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이다. 혈류 압력이 동맥벽에 누진적으로 전달되다 보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동맥벽을 구성하는 엘라스틴과 콜라겐 등의 결체 조직이 점점 약해지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혈관벽도 하나의 그 짜임새 있는 예를 들어 탄력소라든지 이런 결체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실, 올실이 약해서 옷이 헤어지듯이 이와 같은 혈관벽을 만드는 결체 조직 자체가 약해서 이것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에는 무슨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환자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